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화 전시 논란에 대해 민주당과 표창원 의원이 사과했습니다.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표 의원을 영입한 인사가 문재인 전 대표라며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정영태 기자입니다. 논란이 된 그림에 국회 전시회를 주선했던 표창원 의원이 공개 사과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께 많은 그런 상처를 드리는 작품들이 있었고요.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공개적으로 드리겠습니다. 당의 징계 결정이 나오면 따르겠지만 여당의 의원직 사퇴 요구는 지나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지도부도 국민께 사과하고 내일 곧바로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대선까지 의원들은 언행에 특히 조심하라고 경고했습니다.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노무현 대통령을 벌거벗겨서 저런 풍자 그림을 그렸다면 우리가 가만히 있었겠는가 하는 점.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포르노 합법화 발언부터 각종 설화를 빚은 표 의원을 지난 총선 때 영입한 인사가 문 전 대표라고 책임론을 꺼냈습니다.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는 표창원 사태에 대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십시오. 국회에선 보수단체와 여성단체의 항의 시위가 잇따랐습니다. 경찰은 어제 국회 전시장에서 논란이 된 그림을 파손한 혐의로 60대 예비역 제독과 5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SBS 정영태입니다.